있는 섬에서 큰 섬이라고?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나라 섬 크기 순위 탑 20! 어떤 섬이 제일 큰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20위 고금도 전남 완도군 고금면. 19위 비금도 전남 신안군 비금면 중립리. 18위 교동도 인천 강화군 교동면. 17위 안좌도 전남 신안군 안좌면. 16위 앞해도 전남 신안군 앞해읍. 15위 백령도 인천 옹진군 백령면. 14위 자은도 전남 신안군 자은면. 13위 창선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12위 지도 전라남도 신안군. 11위 거금도 전남 고흥군 금산면. 10위 돌산도 전남 여수시 돌산읍. 9위 울릉도 경북 울릉군 서면. 8위 완도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7위 영종 용유도 인천 중구 을왕동 용유도. 6위 안면도 충남 태양군 안면읍. 5위 남해도 경상남도 남해군. 4위 강화도 인천시 강화군. 3위 진도 전라남도 진도군. 2위 거제도 경상남도 거제시. 1위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지금까지 20위에서 1위까지 알아봤는데요. 빨간 밑줄이 쳐져 있는 섬은 현재 다리가 놓여져 있어가지고 육지와 연결이 되어 있는 섬이고, 파란 밑줄이 쳐져 있던 섬은 현재 연륙교 건설이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제주도와 울릉도 같이 거리가 멀어서 다리를 못 놓는 섬을 빼면 우리나라 주요 섬들은 거의 본토랑 연결이 되어 있어서 절반만 섬이라고 합니다. 섬은 섬인데 절반만 섬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 묘하다. 웬만한 섬은 요즘에는 차 타고 갈 수 그렇죠. 있잖아요. 이 중에서 가고 싶은 곳 있나요? 아, 전 요즘에 제주도가 너무 가본 지 오래돼서 가고 싶은데 아직은 위험해서 마음속으로만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저 같은 경우는 거제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아, 거제도 맞아. 거제도 좋죠. 제주도와 거제도를 타깃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국내에 있는 섬들의 크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색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의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